아름다운 삶과 행복한 가정, 그리고 부유한 국가, 요것을 되기를 바라는 법사 중에 한 사람이고 스님 중에 한 사람, 본인 무심이라고 합니다. 사람은 누구나 할것 없이 자기 몸에 신기를 60%에서 50%, 많은 사람은 70%를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다가 우연찮게 어느 집에 점사를 보러 간다든지 갔을 때, 대부분 선생님들은 안 그러겠지만도 또 그렇게 상대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이 물러나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네가 지금 이 정도 형태가 너는 신을 받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손가락에 들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. 그러면 이제 그 상대편이 갔을 때 지가 꿈도 맞고 이걸 보다 보지 지 스스로가 그걸 이제 지 마음으로 그걸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. 그러면 이제 신을 받는다고 이제 셀 구슬하게 돼 있지. 그러면 누구나 할것 없이 재물을 차려놓고 산신당이나 어느 굿당에 들어가서 한 이틀, 3일 두드리고 징북을 두드리고 셀이 진원에 가면 신을 불러내려면 일반 멀쩡한 사람도 신기가 내려. 그런데 그걸 신이 돼가지고 신을 받아가 제대로 된 신을 받아오면 되는데, 아닌데 신을 받아왔다. 그 망조지. 그거 집에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라. 행복과 불행 시작. 잘 받았든 못 받았든 신이 함 내리면 그 신은 자기가 생명이 붙어 있는 이상은 안 가게 돼 있어. 왜? 내 몸에 신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절대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. 예를 들어서 신이 놈이 왔다고 신을 받아야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잘 보시는 유명한 만신 같은 분들, 이런 분들 다섯 번 이상은 찾아가가지고 확인하고 조상 선영들 싹다 훑어보고 그러고 나서 받기로 하든지 안 받기로 하든지 결정을 내려야지. 무조건 너무 말만 한번 듣고 가가지고 된다는 말 내가 신을 받아서는 안 돼. 그래가지고 잘못된 사람이 거의 절반은 된다 보면 돼. 그래 무조건 신을 받아가 무당이 되고 법사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는 거지. 조항에 물한 걸 떠놓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야. 집에 자정을 하셔야만이 그 집에 화목이 오고 터주대감이 일어나서 집에 화목이 있다는 게라. 신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 신을 받으면은 그날부터 그 사람은 행복 끝 불행 시작이라고 보면 돼. 꼭 그거는 아셔야 될 거. 그리고 만약에 신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다섯 군데 이상을 가서 물어보고 똑같은 말이 네번 이상이 나와야 돼.